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 입문 구약학 두 번째 강의를 맡은 하경택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학의 다섯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램이라는 학자가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성서 해석을 위해서 성서 시대와 복자 시대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 메워져야 할 간격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지리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또 기록된 언어, 또 시대 상황, 문화, 지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올바른 성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이에 걸맞게 우리 구약학에서도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주요 연구 분야로 인식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다섯 가지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서가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어 성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 안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이 약 200구절 되는데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이 다니엘서이고 그리고 에스라, 또 예레미야의 한 구절, 그리고 창세기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본문이, 어떤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로 7장 28절까지인데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본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그리고 술사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대의 최고 학자들을 일컫는 말들이죠. 사절에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술사들이 또 갈대아 이제 사람들이 초청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그들이 와서 아람말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왕이여 만순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아람말로 말했다고 했는데 바로 2장 4절 왕에게 말하되 이후부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7장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상황 속에서 아람말로 했다고 하니까 아람말로 기록된 본문이 나타난다는 것. 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문서에서 영어를 쓸 때 영어를 말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실제로 영어로 쓴다면 훨씬 더 그 본문이 그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고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를 찾아가 보면 에스라 4장 8절 이하가 아람어 본문인데요.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람 문자로 아람 방언으로 된 본문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만이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원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대원 입학해서 배우게 될첫 번째 강의가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공부일 텐데요. 겨울 학기 또 계절 학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 강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길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많은 낱말들이 있죠. 뭐 할렐루야라든지 아멘, 샬롬, 임마누엘, 메시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낱말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에서도 히브리어가 많이 나타나죠. 뭐 지명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였죠. 엘리멜렉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대로 엘리라는 것은 엘에다가 이는 1인칭 단수의 소유 대명사일 수도 있고 연결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멜렉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임명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잘 알려진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압살롬의 행실을 보고 압살롬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압살롬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압살롬은 아비 샬롬의 축약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 샬롬. 이 아비에는 아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아부는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아비 샬롬은 아버지는 샬롬이시다. 또는 나의 아버지는 샬롬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이름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뜻이죠. 나의 아버지. 특별히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를 알면 본문의 의미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살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또 아람어 문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고급 히브리어나 뭐 문장론이나 또 중급 히브리어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또 원전 강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익힌 문법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구약성서의 언어 분야를 잘 익히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리 분야입니다. 구약성서의 주 활동 무대를 우리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죠. 로마가 유다를 다스릴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잘 통치를 안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 인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숙적이었죠. 그런 숙적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지역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의도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사건의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차지한 성읍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가장 늦게 차지한 성읍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주요 통상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 또 팔레스타인 지형을 네 개의 큰 지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평야 지역이 있고, 중간 부분에 이제 중앙 산악지대라고 일컫는 높은 800고지를 자랑하는 그런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 지구대라고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깊이 파인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일컫는 높은 고지대, 산악지대가 있지요. 이렇게 해안평야, 중앙산악지대, 요단지구대,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이네 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중앙산악지대의 중간 부분에 있고요. 해발 800고지를 자랑하는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힌놈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산악지대, 고지대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읍. 그런데 당시 국제 통상로였던 해변길과 왕의 대로부터 벗어나 있는 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침을 당하더라도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정복을 당할 때도 가장 늦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늦게 차지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요새 또는 중요한 요새였는지를,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본문이죠.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인데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능히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시대에도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죠. 이처럼 가장 늦게 차지한 이 성읍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아마겟돈인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메깃도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말이고 메깃도는 무깃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왜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이 최후의 결전장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르 무깃도에서 이 흙발음이 나지 않고 흙발음을 내지 않으면 아르 메깃도, 아르 무깃도, 아마겟돈 이렇게 변하죠.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전쟁과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예컨대 북진하던 느구 왕을 막으려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국제 통상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었고, 하나는 왕의 대로라는 트랜스 요르단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무깃도는 바로 해변길을 지나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으로 유명한 곳이 최고의 결전장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리를 이해하면 성경 본문의 사건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지명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리를 잘 익힐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뭐 성서 지리라든지 또 성지 답사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지 답사는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업의 반절은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반절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 성지답사 과목도 들음으로써,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또 현지에 가서 현장 실습도 함으로써 성서 지리를 폭넓게 또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분야는 구약 역사 및 고고학 분야인데요.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서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기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사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안에는 두 종류의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두 종류의 역사 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신명기 역사서를 살펴보면, 신명기 역사서는 패망의 역사에 대한 평가서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한 다음, 또는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한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이 신명기 역사서의 어떤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신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명확하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과 기억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요. 특별히 신명기 27, 28장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가 훗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선포됐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내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17장 7절로 23절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과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것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본문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언어가 잘 관찰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부터 그리고 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책일까요?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본받고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조부터 시작되어 다윗 왕국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1절로 4절인데요.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인간부터 시작된 역사가 우리 역사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윗 언약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아주 풍성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사무엘 상하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래 성전 예배를 드릴 때의 다양한 예배 의식을, 또 다윗 악기를 만든 인물로서의 다윗을 잘 그려주고 있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성전이 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죠.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왕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다. 또 바벨론에게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의 본문과 사뭇 다르죠.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하 23장 25절 뒤에 나온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 요시아의 훌륭한 종교개혁, 하나님을 찾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신명 역사서의 평가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좀 다르죠. 역대기는 므낫세라도 그런 므낫세라도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가 왕으로 서게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55년을 통치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대기의 이런 서술을 므낫세에 대한 재발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만큼 이제 다른 식을 가지고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강조점이 다른 역사적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역사서는 근본적인 주제 측면에서는 같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약성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해석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없이 객관적인 역사 자료로서의 역사서가 아니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해석된 역사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해석된 역사를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이스라엘 역사, 또 성서 고고학, 이런 과목들이 되겠죠. 자,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본문 이면에 있는 역사적 상황, 또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올바로 또 풍성하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약 주변 세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고대 중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The Ancient Nearest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용어이지요. 유럽에서 볼때 가장 가까운 동양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 세계이기 때문에 Ancient Nearest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된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통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 이것이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 세계는 서쪽이죠. 그래서 고대 서아시아 또는 좀더 특정해서 고대 서남아시아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또이 지역이 지중해 동쪽 지역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고대 중동 세계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이라는 면에서 이스라엘 주변 세계라는 것도 가능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구약 시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와 긴밀한 영향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례들을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주변 세계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바벨론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쉬와 비교할 점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비교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언약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언약 양식은 히타이트의 종주권 계약 양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 안에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개의 큰 율법 모음집을 얘기하죠. 출애굽기에 있는 계약법전, 또 레위기의 성결법전, 신명기의 신명기법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율법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구약 주변 세계의 법전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사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서의 지혜 문학 또 주변 세계와 많은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내용은 이집트의 지혜 문헌인 아메네모프의 지혜 문헌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성경이 구약 주변 세계의 문헌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서가 유일한 것이 아니고 또 성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이나 평가는 매우 단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또 3장까지 이어지는 이 창조기사가 에누마 엘리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사점이 있지만 그 유사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독특성이 더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에누마 엘리쉬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인간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둑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신들이 쉴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를 인간에게 맡기겠다. 사람을 지어가지고 신들 대신에 중노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모티브예요. 그리고 실제로 킹쿠라는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피로 이제 인간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기사 라인 30 토판 6번에 33절부터를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킹쿠의 피로부터 애아는 인류를 창조하여 그들에게 신들이 하던 일을 부여한 후 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지혜로운 애아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에게 신들이 하던 일을 부여했다. 신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한
일이 바로 인간 창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대신 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인간을 창조 세계에 두셨습니다.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유사한 모티브가 있지만 전혀 다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주변 세계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런 주변 세계의 문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비교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 주변 세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이제 뭐 구약과 구약 주변 세계 문화 뭐 이런 과목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개론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성경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런 묶음별로 성경을 배울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의 어떤 한 권을 집중적으로 택해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구약 신학과 같은 과목들이죠. 이렇게 구약을 연구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 또 능력들을 배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대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또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또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